자, 이번에는 1%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활용 비법, 스마트 라이프 편 제7강 이미지 합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포토포니아랑 포토랩, 예, 안드로이드 뿐만 아니라 아이폰에서도 다, 예, 저기 설치가 가능하고요. 1번은 포토포니아, 2번은 포토랩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플레이스토어 가셔가지고, 그죠? 플레이스토어 가셔가지고, 예, 포토 포니아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 요 보이시죠? PF라고 하시고, 설치. 처음엔 설치 나오시겠죠. 그 다음에 동의. 그 다음에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되면 열기를 하시면 돼요. 열기를 하시면 메뉴가 뉴라는 거는 이제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여기 이제 내려보면은 요 얼굴 액자, 예, 자기 얼굴 두면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고요. 또 뭐 쭉 보시면은 뭐 HD라고 여기 많이 보이죠? 여기 커피에 자기 사진을 넣을 수도 있어요. 예. 원래는 이제 사진 가져와서 그 가져오기만 하면 합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HD 같은 경우는 뭐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 하이 디스플레이,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죠. 그래서 해상도가 높다는 얘기고, 요거는 움짤처럼 움직이는, 예,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카테고리, 맨 앞에 카테고리 가셔갖고요. 카테고리 가셔가지고, 여기 전체 효과가 지금 몇 개예요? 538 플러스 10, 548개죠. 이쪽에 폴더가 쭉 있습니다. 종류별로, 그죠? 여기 전체 효과, 전체 효과 누르셔가지고요. 전체 효과를 터치를 해보시면은, 여기 조금 내려보시면, 예, 월페이퍼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네, 월 포스터네요, 그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이미지 합성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얼굴이 건물에 붙어 있거나, 두 번째는 신문이나 방송에, 예, 나오는 경우 좋아하시고, 예, 세 번째는 뭐 자식이나 손주가 뭐 유명한 사람한테 상을 받는 그런 이미지 합성도 있거든요. 여기는 버락 오바마가 이제 상 주는 것도 있는데, 네 번째는 뭐 스케치 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일단은 이제 책에 있는 것처럼 월 포스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보세요. 그러면 여기 추즈 포토라고 보이시죠? 그럼 뭔 얘기예요? 터치를 해보시면, 테이크 포토는 사진을 촬영하다, 추즈 익스 포토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가져온다는 얘기고요.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 사진첩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는 거고, VK는 해외 SNS인데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일단 가져와 볼게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예, 갤러리 터치하셔가지고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밴드에서, 예, 여기 뭐 사진 있죠? 예, 이런 거 사진 해서 요 사진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럼 요거를 잡으세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그죠?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예, 오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각도 조절이겠죠? OK를 눌러요. OK를 누르시면 요 사진 이렇게 왔죠? 바꿀 거면 체인지 포토. 그럼 여기 OK를 누릅니다. 그죠? OK를 누르시면 얘가 이제 프로세싱 처리를 하고 있죠. 26. 예, 이런 식으로. 그럼 요렇게, 그죠? 벽에다가, 벽에 지금 제 사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요거 이제 사이즈예요. 예, 그죠? 그리고 요거는 다운로드. 누르면 갤러리에 자동으로 포토포니아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면서 저장이 되죠. 이거는 뭐겠어요? 그죠? 카톡이나 밴드나 블로그 같은 데 바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예, 요런 식으로 바로 보내실 수가 있어요. 보면 다시, 자, 이번에는 다시 뒤로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 가보세요. 일단은 책에 있는 거, 책에 보면은 이제 언론인데, 언론 같은 경우는 밑에도 보면 잡지 뭐 TV 쭉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여기 돋보기 아이콘 누르셔갖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치냐면 NEWS 뉴스라고 쳐보세요. 뉴스. NEWS 여기다가 뉴스라고 칩니다. 뉴스라고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원리는 똑같아요. 여기 영어로 된 글자를 한글로 바꾸시면 돼요. 사진 가져오는 거는 좀 전에 하신 대로 가져오면 되고, 뉴스 속보를 터치를 하셔가지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사진은 변경이 안 되고요. 요 사진을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여기 추적부터 눌러서 예, 사진을 촬영하다. 그죠? 요거는 뭐예요? 갤러리 있는 사진. 예, 요거 여기서 또 한번 가져와 볼게요. 갤러리. 그죠? 본드. 예, 요거 눌러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들어가면 이거 영역 지정이 돼요. 오케이. 그죠? 그럼 여기 이제 바꾸면 돼요. 지워서 요거 대신 제 이름 써볼게요. 이종구. 그다음에 요것도 그죠? 요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예를 들어서. 아래, 그죠? 그다음에 요 작은 글씨가 이건데 이것도 지워볼게요. 스마트폰 즐거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그죠? 여기 사진 가져오시고 글자, 요 요게 이종구, 요게 스마트폰 활용자 발행인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해볼게요. 그럼 또 이렇게. 네, 이제 합성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죠. 여기 아까 보신 대로 네, 이번엔 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종구 스마트폰 발행인. 요건 이제 글자가 좀 네, 작죠? 네. 어쨌든 요거 누르시면 네, 저장이 되고요. 요거 누르시면 공유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죠? 네, 사진 가져와서 예. 그냥 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고 예, 영어 대신 영어 글자 대신 한글로 이제 입력하시면 되고 자 아까 처음에 그 스케치 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첫 화면에 카테고리에서 쭉 내려 보시면 여기 그림이라는 폴더가 보이실 거예요 그림 가셔가지고 또좀 이렇게 좀 내려 보시면 그죠? 조금 내려 보시면 여기 스케치라고 써요, 스케치. 그죠? 스케치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사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여기서 또 사진을 가져올게요. 그럼 또, 예, 갤러리 가서, 예, 또한 번, 예, 가져와 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그죠? 요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드래그해서 요 오케이 눌러볼게요. 그래서 오케이를 누르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연필로 그린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예, 저장이 되고요. 요거는 공유예요. 예, 참 쉽죠? 예, 그래서 요거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PC 버전도 보시면 자 PC 버전도 한번 알아볼게요. PC 버전도 자 보시면 여기서 포토포니아.com이에요. 주소가 포토포니아.com 그죠? 포토포니아.com 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순서가 스마트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커피 카페라떼도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쇼모 이펙트 그죠? 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쪽에도 카테고리 쭉 있죠. 그럼 여기서도 뭐 예를 들어서 예, 연습 한번 해보면 예, 이거 터치 해볼게요. 클릭. 그럼 여기 예, 사진 예, 클릭해서 그죠? PC에 있는 사진을 가져와도 되고요. 최근에 내가 한 사진 예, 이거 눌러볼게요. 이거 누르셔갖고 사진이 이 사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요게 보겠어요. 그죠? 보정 어플은 크롭이라고 다돼 있죠? 자, 크롭. 하고, 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요런 식으로. 다운로드 하면 이제 저장이 되는 거겠죠? 그죠? 네, 요런 식으로. 라지, 뭐, 레귤러. 스몰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트포니아는 상당히 SNS 하시는 분들한테도 유용한 어플이에요. PC 버전도 있고 하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포트포니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토랩. 예, 포토랩이라고 또 아주 기가 막힌 이미지 합성 어플이 있습니다. 포토랩. 플레이스토어 가셔가지고요. 플레이스토어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포토랩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포토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터치하시고요. 그죠? 예, 설치 동의. 저는 이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어플 좀 내려보면 자세히 알아보기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유료 버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다 보면 뭐 프로라고, PRO라고 이제 그 글자가 보이는 이미지 합성 그 사진들도 있는데, 이게 3,500원만 내면 아주 다양한 것들을 이제 연구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건 한번 선택해서 사용을 해보시고, 일단은 열기.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이쪽에 카테고리, 종류겠죠? 종류.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죠? 종류. 그 다음에 이 카테고리는 여기 막대기 3개 보이시죠? 여기 쭉 드래그해보면 여기도 카테고리도 바로 가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 인기, 그죠? 지금 인기 있다는 것들이죠? 카테고리 여기 쭉 나오죠? 요건 이제 인기. 즐겨찾기는 요, 그죠? 요 하트 모양 있는 거 하면 여기서 볼수 있는 거고, 자기가 자주 가는 거. 영감에 여기도 이제 상단, 그죠? 동양, 최근 거. 요 순서대로 돼 있어요. 동양에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밑으로, 그죠? 밑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쭉. 원리는 같아요, 이것도. 쭉 보시면 되게 많이 있죠? 예. 여기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쭉 해보면, 드래그 해보면, 좀 전에, 자, 이렇게 드래그 쭉 하면 이제 계속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좀 특이한데, 이거 프로가 유료라는 거예요. 3,500원만 내면. 예,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요거 한번 해볼게요. 터치를 하시면, 그죠? 이 사진을 이렇게 밑에 드래그 해보시면, 요거 이제 합성인데, 사진을 자기 거 이제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예, 이거 터치해서, 자, 요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드래그 했어요. 그죠? 요거, 오케이. 그죠? 그러면 내가 처리를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예, 눈하고 좀 예, 특이하죠 보면 여기 플러스를 눌러 보시면 그죠? 플러스를 눌러 보시면 여기 보세요. 생명 있는 예술과 효과 이제 텍스트 추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요. 여기서 여기 텍스트 제가 스마트폰 그래서 이중구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오케이 그죠? 오케이 버튼 누르고 이쪽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뭐겠어요? 다시 글자를 쓸수 있다는 거겠죠? 요거는 그죠? 형태를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폰트죠, 폰트. 근데 한글 폰트니까 별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죠? 보시면 다시 터치. 그리고 요거는 예, 좀 전에 분들이 형태예요, 형태. 자, 보세요. 바뀌죠? 손가락을 드래그 하시면, 예. 요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쭉 드래그 해보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요걸로 하셔도 되고, 요걸 하셔도 되고, 요걸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색상이겠죠? 글자 색상. 그죠? 글자 색상. 요거는 뭐겠어요? 투명도겠죠? 손가락을 드래그하면 투명도 그래서 이거 오케이 글자는 오케이 하시고요. 이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오케이 누르고 또 플러스 눌러서 이거는 뭐겠어요? 예술과 효과
예, 여기 밑에 보시면 요런 형태들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예, 쭉 보시면 걸작 부분에 가면 그죠? 예, 요 부분 있고 스마트 필터 이중 노출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돌고 있죠? 그럼 이런 식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OK를 또 누르고요. 또요 부분 플러스 눌러서 요 생명이 있는 GIF인데 요거는 뭐냐면 여기서 많이 쓰는 게 요거예요. 요거 샤방샤방. 이게 보시면 또 효과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죠? 예, 요런 식으로 샤방샤방하죠? 그래서 요렇게 또 OK 누르면 예, 적용이 됐고 공유. 이건 뭐겠어요? 예, 장치 저장이죠. 그래서 요걸 뒤로 눌러서 자 보세요. 보시면 다시 포토랩 가셔가지고 보시면 네. 카테고리 가셔가지고 예,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보시면 그죠? 여기 좀 전에 한거 있죠? 얼굴 몬타주 예, 이거 눌러서 이거 선택해서 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 예,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해보시고 마음에 들면 프로 버전 3,500원밖에 안 하니까 그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책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포토퍼니아처럼 PC 버전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자 보시면 자. 포토랩 PC 버전은 인터넷 주소가 funny.pho.to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예, 그죠? 인터넷 주소 창에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그죠? 엔터를 치시면 예, 요렇게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합성 예,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원리는 이제 간단하죠? 아까 우리 예, 얼굴 예, 이거 한거 있죠? 일단 처음에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자 보세요. 클릭을 하시면 또 여러 형태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여러 형태들이 쭉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요거 움직이는 거 요거 한번 클릭해볼게요.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건 사진을 4장을 넣는 거네요. 그죠? 하나면 한 장. 예, 1, 2, 3, 4. 프롬 컴퓨터 URL 도로 가져올 수도 있는데, 요 컴퓨터에서 가져와 볼게요. 컴퓨터에서 가져와 보면, 자, 일단 요거 한 장. 그죠? 두 장, 세 장. 요것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4장. 그래서 열기를 하면, 얘가, 하나, 둘, 그죠? 셋, 넷. 그죠? 요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 그죠? 예, 그런 다음에 여기 프로세스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예, 프로세싱 플리스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려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그죠? 여기 지금 편집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글자도 쓸수 있고 자르기도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한번 해보시고요. Save and Share는 뭐겠어요? 이거 누르면 그죠? 여기 PC에 저장도 하실 수 있고요. URL도 있고 여기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핀터레스트도 있네요. 이렇게 공유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포토랩도 포토퍼니와 같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개인이든 SNS를 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활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7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